아니 그 지금 성공동 지하상가. 롯데드가 안 되네. 야, 송동 지하상가 이거 얼마 만이야? 그러니까 여기 의류, 액세서리 이런 게 많네. 그 다음에 관광객을 상품으로 하는 관광 상품, 뭐 공산품, 뭐 이런 게 많다. 보석점. 보석점이 있고, 시계수리점, 액세서리. 여기는 자개 상품 파는데. 이건 조명기구로 뭐 예쁘게 했네. 가방가게, 의류가게. 야, 소공동 아케스 상가도 여기 한 10여 년 만에 온 것 같다, 여기. 시내 나올 일이 요즘 별로 없으니까. 주로 이쪽에 뭐 요즘 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지. 액세서리점이다, 액세서리점. 넥타이. 뭐 인삼 정관장인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관광상품. 이건 한복점이네. 자개점. 도자기점. 도자기점. 가방 액세서리. 도자기. 전에는 프라자 호텔 쪽으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지하철로 빠지는 길도 있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 화장실 있고. 이쪽이 이제 여기 프라자 호텔 쪽으로 빠지는 쪽인데. 프라자 호텔 쪽으로. 상위치.
서울 시청역 입구 프라자 호텔 1번, 2번. 2번 존나 가지네. 2번. 소공 지하 쇼핑센터. 조선호텔, 앞에 보이는 게 조선호텔. 시청이 보이네. 공사나 봐. 저기 대한문 보인다, 대한문. 저기. 저기 뭐 행사하는구나. 대한문고 있고